국회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군공항 이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나주와 목포 구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내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특별전을 운영합니다. 작품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전남 영암 시골 마을에 있는 의원이 폐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 의원을 되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라남도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남도 국감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과 인구 감소 대책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재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공통 문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분암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광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협의해왔지만 최근 들어 광주시의 일방적인 입장 통보가 이어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 연말까지 무안군의 최종적인 입장 통보 기한을 못 박았고 무안 이전이 어렵다면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 의원은 만약 강기정 시장이 데드라인이나 플랜 B 등 발언을 취소하면 전남도가 다시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나서겠는지 물었습니다. 광주시장이 그동안 불쾌하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하고 플랜 B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고 또한 10일까지 데드라인 발언도 취소를 한다면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약속했던 6월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강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 통보에서 전남도와 군민이 받은 상처가 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후 3자 회동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면은 진지한 자세로 한다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추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합계 출산율 0.97명, 전국 2위에 오른 전남. 그러나 전남의 인구 감소세는 해마다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송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전남은 청년 비율이 19.3%로 전국 최저이며 노인 비율은 2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통계로 비춰볼 때 20에서 24세 청년 44.1%, 25에서 29세 청년 28.3%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남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청년이 실종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전남북이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그 출산 장려 정책보다 오히려 사실은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김영록 지사는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경제, 의료가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시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나 광역단체만 꾸짖을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특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산 장려보다 청년 유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둘 다 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예. 결국은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자꾸 지방한테만 예. 탓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본적인 국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문제와 전남 인구 감소 대책을 꼬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민 체감형 정책 실현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공동주택 60%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남의 공동주택 1,516단지 가운데 60.5%에 해당하는 917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지역별로 보면 강진 92%, 고성과 장흥이 각각 88%, 고흥 86%와 장성 8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물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경이 진화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 파출소 97곳과 함정 21척에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위에서 불이 나면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대응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관련해 나주와 목포를 잇는 구간에서 매장 문화재들이 발견돼 2년가량 공사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표조사를 거쳐 시공을 앞둔 상황에서 매장 문화재가 잇따라 발견돼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조사 구간은 전남 나주시 다시면 고막 원역과 목포시 오감동 임성리역을 잇는 약 44.6km가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문화재는 조선시대 토기 파편과 삼국시대 묘지 흔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한강 작가 도서 특별전을 운영합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작가와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독서 토론, 필사 릴레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 7일 내는 김연경 목포대 국문과 교수 초청 문학특강이 진행되고 11일 내는 한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적지 방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의료 환경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마을에서도 의원이 폐업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다시금 문을 열게 됐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 위치한 한 가정의원. 이곳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영난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개원했지만 인구 2,0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환자 수와 운영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 의원이 사라지자 타지에 있는 병원에 가느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무릎 수술을 하고 한 달에 꼭 영양제를 한 번씩 맞았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차편도 안 좋지. 아주 영암으로 갈까 신부로 갈까. 그런데 해당 의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낡은 시설을 새롭게 고친 겁니다. 주민들의 손길이 모여 다시 문을 연 의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이 바뀌면서 거듭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 지역에 또 이렇게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도움으로 재탄생한 의원은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에 무너진 의료체계가 군민들에 의해 다시 일어난 만큼 향후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걸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큰 의미가 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의료기반을 되살린 만큼 의원은 단순한 진료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을의 힘으로 다시 문을 연 의원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쯤 장흥군 유치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115제곱미터와 농기계, 곡물 건조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19일 밤 8시 15분쯤 여수 방죽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일행과 낚시를 하러 왔다가 파도에 휩쓸린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튿날 밤 10시 15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식당역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이 전남의 22개 시군의 일선 교육장들을 만나 현장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1일 전남 영암에 있는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 지원 업무 적극 발굴과 기존 사업이나 역점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본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가 식물 병원균 방제 효과가 있는 지와일균을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토착 미생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와일균을 처리했을 때 애호박, 양상추에 발생하는 균핵병과 고추에 발생하는 탄저병, 토마토의 시드름병, 옥수수의 입진무늬 마른병에 최대 60%의 발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와일균은 비료 가용화 능력을 갖춰 주요 재배작물에 뿌렸을 때 평균 20%의 생육 증진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13마리가 올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8일 더 빠른 20일 오후 4시 30분에 흑두루미 13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3마리 가운데 2마리는 어린 새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어미새와 70여일 동안 2,500km를 날아 순천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순천만에서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월동합니다. 전 세계 생존 개체수는 18,000마리로 확인되며 순천만에서는 해마다 8,000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사업 기본 구상과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하고 습지센터와 원도심을 재단장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애니메이션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390억 원을 투입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국의 픽사 스튜디오 같은 창조적인 작업 환경을 갖춘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설 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 원으로 지원하며 8년 동안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3%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을 했거나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와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4 해남 미남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두륜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해남 미남축제는 개막 당일 14개 읍면 주민들과 외국인 참가자들이 만든 대표 농수산물과 음식 등을 선보이고 삼치 해체쇼, 지역 홍보대사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주제관은 해남 고구마로 채워지고 고구마빵 등 각종 먹거리 만들기, 고구마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